밥 먹었나? 방금 묻다, why? 방금 니 봤다. 어디서? 친구들하고 차 타고 어디 가던데? 와,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장난입니다. 저는 이 유부남이 목숨이 한 두세 개인가? 와, 그딴 저 선택이래. 오빠, 여기 좀 앉아봐. 어제 일 생각해 봤는데. 내 눈빛이랑 자세가 완전 딱. 남 얘기가 아니네요. 그래도 얘는 귀엽다. 그지? 저렇게 귀엽지 않고 살벌한데. 약간 얘되는데. 저기, 잘못했어. 좀 풀어. 왜 그래? 꽁트야, 꽁트잖아. 꽁트잖아. 좀 이따 얘기하자.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편 취미래요. 낚시, 애니메이션 덕후, 오토바이 애호가, 게임 중독, 자동차 튜닝, 카메라에 빠진 남편, 물건 수집, 희귀 애완동물 키우기. 말씀 좀 해주세요. 어떤지. 전부 다 그렇네요. 저도 싫어요. 어? 전부 다. 전부 다? 일단 낚시는 왜 싫어요? 낚시는 좋을 수 있어, 어떤 여자들한테. 근데 나한테는 별로인 게, 물비린내를 내가 싫어하니까. 남편이 낚시 가자고 하면, 같이 가자 라고 하면 같이 갈 수는 있거든?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물비린내, 그리고 생선, 뭐 이런 걸 싫어하니까, 그래서 싫고.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좋아하고, 회 좋아하고 이런 여성이라면, 남편이 낚시 가자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.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. 낚시를 그러면 혼자 가는 거는 남편이? 절대 안 돼. 아, 혼자 가는 건 절대 안 돼? 다른 여자 안 만나고 그냥 낚시하는 거잖아. 근데 왜날안 데리고 가? 그럼 더 좋지. 같이 가는 게더 좋지. 그러면 2위, 애니메이션 덕후. 나 애니메이션 많이 보잖아.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진 괜찮아. 뭐 덕후여도 상관없어. 근데 만약에 저 결혼하고 나서 내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,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같은 느낌이 들면 싫을 것 같아. 아, 애니메이션을 소비할 수 있는데, 애니메이션을 나오는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은 그치. 약간 그 2D 애니메이션한테 경쟁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게좀 열받는다. 그치. 그러니까 집을 이제 결혼 사진으로 꾸며야 되는데, 자기 취미 방을 결혼 사진을 꾸미는 게 아니고 캐릭터로 꾸며놓는 거야. 그거를 안 버리는 거야. 그러면 싫지. 그럼 만약에 여자가 아니고 남자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너무 좋아해. 멋있어서 막내막 동경의 대상이야? 동경의 대상이어서 막 동일 씨하고 막 내가 그 주인공처럼 막 하는 거지. 예를 그건 들면 귀멸의 칼날의 탄지로처럼 막 니치노 카타, 니치노 카타, 팻발의 발발레션, 니치노 카타, 귀멸의 호흡.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. 애가 둘이잖아. 그거는 괜찮아, 안 괜찮아? 아, 안 괜찮습니다. 그래? 오토바이는 뭐 당연히 이제 위험하니까 안 되고. 네, 그쵸. 4위는? 내가 게임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중독이 문제잖아, 중독이. 아,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중독이 문제다. 아, 뭔가 한마디로 낚시든 뭐든 이렇게 너무 시간을 뺏기면 이게 결혼이란 게 결국 이제 한 남자, 한 여자가 이렇게 모여서 같은 시간을 공유해야 공유를 되는데. 해야 되는데. 자동차 튜닝은 어떠세요?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요. 네. 저는 순정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쓸데없는 거에 돈 낭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. 그래서 별로. 이런 거?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 어때요? 나저 차에 같이 못 타. 벤츠인데? 이거 어때, 이거 어때? 이거, 레이, 피카츄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귀엽긴 귀엽다. 튜닝은 귀엽긴 나쁜 짓이 귀엽다. 아니래잖아. 귀여운데? 이거 어때? 오빠 차 뽑았다. 오빠 차 뽑았다. 샐러드 타. 오늘 돼지국밥 한번 조지자. 일로 와. 내가 특으로 사줄게, 특으로.
물건 수집은 왜? 아까 이것도 싫다면. 아까 그러니까 집도 그냥 깔끔한 상태가 좋은데 거기에 그러니까 수집이라는 건 뭐야?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알 거야? 그 다 꽉 차고 나면은. 그리고 그게 과연 재산의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. 자, 근데 누가 얘기한 게 양카 튜닝은 문제지만 싼 차 사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설치하는 튜닝이나 엉뚱 튜닝 같은 건 괜찮은 튜닝 아니네. 아, 그런 거는 그런 건 기능적인 건데 이제 보여지는 거 있잖아. 네, 그렇죠. 보여지는 거. 학과의 교수 두 분이 서로 부부관계셨는데 학과 행사에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자기 딸을 데려온 아이를 좋아하던 여자 선배들이 관심 가지며 몰려들었을 때 애가 피곤해하니까 내 응급실 가서 좀 쉴 건데 같이 갈래? 하고 교수 부부가 자기 딸이랑 몇 명을 데려가 그리고 그중 세 명이 대학원에 끌려갔다. 그 뒤로 다신 학과 행사에 교수 부부 자녀 오면 관심 안 가진다.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내가 낚시당했네. 신종 수법이래. 아니 이런 거에 애기를 이용해요? 정말 요즘 교수들 무섭네. 애기를 이용하고 귀엽지 귀엽지 일로와 일로와. 너 납치된 거야. 핫도그 움직이는 거 뭐야? 읽어주세요. 친구네 커플과 여행 갔다 오는 중에 휴게소에 들려서 나는 통감자, 애인은 핫도그를 골랐는데 친구가 내 애인에게 핫도그 한 입만 달라고 한다면? 줘도 된다. 먹고 싶을 수도 있지. 싫음. 네가 다 먹어. 아니 왜 남의 걸 처먹어? 당연히 안 되지. 그렇지. 당연히 안 되지. 이거 너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?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거리 아니야 이건? 아 절대 안 되지. 먹을 거 왜 남을 줘? 다 내 거야. 나 우리 와이프한테도 안 줘. 와이프가 반대해서 발단 스스리 못 산 유부남이래. 와이프하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해본 결과 잔인하고 선정적이라는 이유와 이건 너무 돈 벌 시간에 게임 하나는 이유로 결국 발전 스리를 못 사게 됐습니다. 그 대신 제가 담배를 끊으면 사게 해준다는데요. 담배를 절대 끊지 못하니 이번 생에 입김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. GTA6도 못할 분위기. 담배 끊으세요. 담배 끊고 발전 스리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본인한테도. 애초에 딜을 했네 와이프가. 딜 받아 그냥 시원하게. 술 먹고 유흥 즐기는 거에 비하면 게임만큼 건전한 취미 생활이 어디 없는데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 많은 게임 하나 살려고 2시간이나 토론을 하다니 뭐라 드릴 말씀 없다. 지난번에 바이오 하자드 A다 누드 패치한 거 걸려서 그래. 이분인데 네. 이제 PC로 이제 패치를 해가지고 네. 예, 예, 그게 네. 아니 본인 전적이 있네.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. 이참에 담배 끊고 그타 식스까지 합의 보심이. 아 니마. 같은 남자들도 실줄 찾을 수가 없는 거네. 걸리지 말았어요. 담배 끊으라고 했으니까 뭐 끊고 같이 와이프랑 같이 게임하면 발더스 게이트는 또 같이 할 수 있잖아. 이참에 끊고 같이 발더스 3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그렇게 했다가 다시 담배 피고. 이 사람 보게나?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평생 가는 이게 원래 약속이란 게 원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이러스 게이트 딱 같이 이렇게 어머 어머 이거 안 될 사람이네 이거. 딸 바보래. 아빠! 아빠 미소. 에이 귀여워. 이건 또 뭐야? 표정이 왜 그러세요? 표정이 왜 아무래도 저 바이올린 소리가 듣기 힘든가 보다. 아 와이프 결혼 전 결혼 후래. 이거 나 너무 공감된다 이거는. 이건 너무 공감된다. 우리 와이프 얘기해도 되나? 하세요. 아니 내 진짜? 아니 그렇게 언성을 높일 수 있는 여자인 줄 몰랐어. 항상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